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이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사람의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50장인데요. 이 50장은 세가 세 개의 그 단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15절에서 21절은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낀 15절에서 20, 아, 20 그 이후에 마지막은 22절에서 26절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낀이 15절에서 21절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참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낀이 이야기가 좀 생뚱맞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거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사실 우연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 16절에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아,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죠. 참 이상합니다. 어 사실은 이 45장, 그 전에 45장에 보면은 요셉과 이제 형들의 화해, 요셉이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 5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사실은 17년 전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애국당에서 17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분명 용서받았음에도 전혀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자신들의 받은 그 용서, 이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까지 들먹이면서 다시 용서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젠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의심했을까요? 45장에서 요셉은 이 형들이, 형들이 자기를 판 일이 그저 형들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형들은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주하는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요셉이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낼까 이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형들의 17년은 아마도 지옥과도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요셉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어도 사실 속으로는 웃을 수가 없고 아,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나 아버지 이제 야곱이 노쇠해서 아플 때면은 도대체 아, 이제 우리의 끝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전긍긍했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참 풍족하게 자신들이 딱 맞는 곳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곱이 죽으면서 그렇게 당부했던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이 아 가나안 땅의 장사해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요셉만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형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야곱이 사라 생전 늘 얘기했던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과 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그들의 선조, 그들의 할아버지, 또 이렇게 증조할아버지부터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해 전해져오고 또 그것을 전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 그런데, 아이참 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전혀 새까맣게 잊었던 것이죠. 것이죠. 요셉은 분명 그 약속을 되게 분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어,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절에서 14절까지 꽤긴이 야곱의 장사 장면이 나오는데, 엄마 어마어마한 이제 행렬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장면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요셉이 있었고, 당연히 그 장면 안에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 장례 장례에친히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광경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눈에는 이 야곱의 당부는 안 중에도 없어요. 장례를 치르는 모든 과정을 함께했음에도. 머릿속은 아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이, 이게 끝나면, 이 장례가 끝나면 도대체 우리의, 우리의 생산은 어떻게 될까? 과연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하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장례 행렬 동안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아마 쉬쉬하면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와 같이 지금도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저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교회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생기는 데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자차를 운전할 땐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이 교회 차만 운전하면 꼭 사람들이 제 앞에 끼어들어요. 에, 참 이상하죠. 에, 왜 그럴까요? 그 옆에 커다랗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 뭐라고 써 있나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이 문구가 써 있죠. 아,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정상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한다 라고도 할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심지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겁니다. 그저 힘들기만 해요. 아, 참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힘들다. 어떻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이 용서를 구하는, 다시 용서를 구하는 이 말에 요셉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는 분명 용서했어요. 이미 17년 전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도 1, 2년이 지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어? 아버지가 당부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요셉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아, 형들이 아직도 여기에 매어 있구나. 용서받았는데도 용서받지 못한 자들처럼 이렇게 지옥을 살아가는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요셉의 눈물이 마치 예수님의 눈물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눈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를 보시던 그 예수님이 그런 눈물이 흐르셨을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영적으로 제가 참 심각하게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저주와 같았습니다. 참좀 충격적인 말이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즐기는 것을 저는 그렇게 즐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다르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어쩌면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나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생겼어요. 성령의 근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게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책감이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이 느낌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느낌을 받는 게 싫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난 신학생이어서, 난왜 신학생이어서 이것을 눈치 보며 해야 돼?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게 죄책감으로 다가와야 돼? 참 너무 무서운 생각이죠. 그런데 제 안에 이런 무서운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저주와 같다.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으면서도 용서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했던 그러한 불행한 삶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던 형들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일하심에 분명하게 눈이 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이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장사합니다. 마치 후대에 일어날 이 출애굽의 모형과도 같은 그런 일이 대규모의 행렬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놀라운 광경이 연출이 된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장면인데요. 사실 이 야곱의 장사하는 장면을 쭉 보면요. 아 대단합니다. 거의 애굽의 바로에 가까운 장례를 치루어요. 이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 그러죠. 이건 미라 작업을 한 겁니다. 미라 작업을 한 거예요. 썩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마지막은 어떻게 장사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양, 예 네, 피라미드. 피라미드에 장사해야 정상이에요 애굽을 생각한다면 그간의 애굽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피라미드에 장사해야죠 그런데 어디에 장사했어요? 막벨라 굴에 여러분 피라미드가 좋아요? 굴이 좋아요? 당연히 피라미드가 좋죠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데 굴에 장사했어요 아마 애굽 사람들 아마 가서 가 깜짝 놀랬을 거예요 아니 이런 데다가 장사하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솔직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굴에 장사했어요? 요셉이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했던 말한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애국의 이인자입니다 예전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그런 노예 때나 혹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력과 그 위치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신의 지나간 모든 그 시간들, 그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24절과 25절에서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 자기의 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것처럼 자신의 유골을 그렇게 가나안 땅에 꼭 장사해 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버지 야곱이 또 굳건하게 믿었던 그 약속을 또한 요셉이 믿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애굽에서 그 누구보다도 호화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이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을 보면은 토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이들이 있고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뜨였기 때문이죠. 제가 한 동안 이 가정 붕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 유튜브와 거의 함께 살았습니다. 유튜브와 함께 살면서 이제 강사 선전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계속 찾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아마 이때까지 본 유튜브를 본 것보다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다니엘 기도의 수많은 그런 간증들을 봤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참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laughs> 네. 참 우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가정봉회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하나같이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하나같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의 폭력, 학대, 부모로부터의 그런 멸시, 버림받음 이런 상처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부모,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종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냐? 기쁨을 말해요.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이죠. 그것 하나로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바라봐지는 게 달라지니까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이 힘든 사람들만이 이렇게 참 놀라운 그 경험들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께 눈이 뜨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통해 들었던 고 장복 장로님이 그런 분이에요. 의사로 살면서 평생 모아온 이제 113억. 한동대 한동대학교에 그것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남들에게 제발 알리지 말아 달라 말아 달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알려지게 됐어요. 살아생전 참 근검절약하는 삶을 사셨다 그래요. 옷도 아내가 뜨개질해서 준옷 입고 그리고 나이가 90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셨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수 있어요? 의사로서 사실은 충분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셨죠? 저는 이장목 장로님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신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지옥 같으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되겠죠. 며칠 전에 아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많이 변했어?라고 물어봤어요. 참 오글거리지만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많이 변했대요. 정말 많이 변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엄청나게 어, 높은 수준으로 변했다기보다 너무 밑이었어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저주처럼 여기던 그때부터 저를 봐 왔거든요. 참 오랜 시간 저를 봐 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변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변화의 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음, 너무 행복해요. 아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할 수 있구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감정의 고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목회자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정말 굴레 같이 느껴졌어요. 아, 어떻게 나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갈까? 내내 내 아내가 불쌍하고 내 자녀들이 불쌍했어요. 왜 하필 목사랑 결혼했을까? 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격 없는 제가 목사여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그 영광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제게 참큰 기쁨입니다. 예전에는요. 목회자라는 사명이 너무 커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명, 사명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삽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명한 약속에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제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더욱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봐왔어요. 이 속에서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삶의 순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주라고 여겼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저와 같이 저의 과거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불행하다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뜨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고 예수님께 눈이 뜨여서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 요셉과 같이 눈이 뜨인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울었더라 요셉의 울음이 마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울음과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무슨 복이 있어? 불행하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 가까운 이들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생각난다면, 혹 여러분이 그렇다면, 다음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을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얻은 복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주님 주님의, 눈,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울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그들을 향해 그 품으시는 그 마음 눈물로서 품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 마음을 나게 하셨소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참 행복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소서. 주인으로 서게 하여 주셨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보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우리가 정말 눈이 가려진 채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을 이미 갖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진 채로 살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요.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소서.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눈이 가려진 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놀라운 복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려진 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그 복에 눈이 띄인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눈이 띄인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눈이 띄인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고 주님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의,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으며 영원히 그 약속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그 약속이 온전히 누려지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약속의 눈이 뜨인 자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참된 행복의 눈이 뜨인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온전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을 들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만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참된 동행, 그 친밀한 동행 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끌어주시기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일을 들이 일 일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 그것을 충분히 누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충분히 누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주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님을 놀라 기 경험하는 삶에 대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에 대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눈이 뜨인 자로서 주의 말씀에 주의 약속에 눈이 뜨인 자로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시고 주님 우리 그리게 우리, 우리 믿음의 여정이 주님께 서원하시는 믿음의 여정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아 주님의 시간 주님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이 뜨길 원하며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간 이들 계속해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약속을 이끌 약속에 이끄신 가운데 약속을 경험하는 상황인데 약속을 누리는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진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